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4월의 귀수문술 네. 시간입니다. 4월 문제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어쨌든 답을 보고 푸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답을 보고 풀면 아무래도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보질 네. 않고 자기의 급수를 맞는 수에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조금씩 기력이 늘어갑니다. 네,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력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를 그렇죠.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상을 본다 그러죠. 네. 관상을 보듯이 바둑도 딱 느낌이 옵니다. 어느 정도 수가 이제 일단 첫 수는 올라갈수록. 보여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면은 네. 이게 집이 나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 자, 만약에 100이 여기를 두면요. 안 안 받아버립니다. 받아도 안 되네요. 받아도 따면 네. 됐다기 때문에 한 집, 두 집이 나, 세집 났다고 보겠죠.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뭐, 죽음은 저침에 있다도 네, 지금은 안 절차는 이것도 또 되겠고요. 이렇게 놓으면,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다 놓을 되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놓으면 크게 살아버렸죠. 네. 자, 그러면 어디겠어요? 바둑에는 선추중 후행만인데 선추중을 했습니다. 못 떨어지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나면, 여기서 이제 보통 한 5급 정도 돼도 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3급 이상 돼야 풀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젖히면 살고, 이렇게 살았죠. 들어가도 삽니다. 자, 이래서 이제 네.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떼버리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는데요.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잡으면 넘어갈 때이한 점이 늘어져 있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늘어져 있지 않으면 살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수를 발견하면 참 바둑의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여기를 상상을 초월하죠. 이으면요, 이쪽을 파워하기 때문에 네. 잡히게 되고요. 따야 자, 되겠죠. 뭐 이렇게 두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두면 이제 이때 이렇게 먹여치는 멋진 수가 있죠. 따야 될때 다시 먹여칩니다. 자, 이렇게. 이쪽을 또 네. 먹여치면 옥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하나 들어가면 때려야겠죠. 잡아야 됩니다. 네, 이때가 잡고요. 중요합니다. 맛보기로 살아있는 듯 하죠. 이때 이 수를 발견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두 알아둘 번 만한. 먹여치는 거군요. 네. 따야 될 때, 이제는 가만히 들어가면 그 집이 후수 한 집이 돼서 이으면 젖히고 놓으면 찔러서 죽게 됩니다. 치중 가고 찔러 들어가고 먹여치는 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모양도 이제 많이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치중을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이제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바로 패가 나죠. 이렇게 해서. 네. 이어주면 죽습니다. 이어주면 여기를 찝어가지고 삼공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이제 패가 나는 건 실패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패가 되고 또 이렇게 몰아도 이렇게 두면 또 살아있죠. 살아있나요? 따도 네, 이렇게 따면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살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이렇게 먼저 놔도 그것도 그럴싸해 이걸 놓고 보이는데요. 살았습니다. 자, 이곳을 둘 때, 따버립니다, 이렇게. 이쪽을 네. 잡는 게 아니라 그쪽을 그래서 때려야 되는군요. 중고급은 돼야 돼요. 자, 그럼 자, 여기서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따버리면요, 이 모양의 두 점을 따는 순간, 먹여치는 먹여칠 수가 수가 안 됩니다. 없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수순이 재밌는데. 이때 잡으러 가려면 다른 수는 다안 됩니다. 먼저 먹여치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요. 자, 안딸 수는 이거는 안 없습니다. 때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때 가만히 찝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급소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 사는 수가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뒤에서 몰면 나가면서 지금 첫 문제와 비슷한 맥락이죠. 네. 따야 될때 이렇게 몰게 되면 참 좋은 수죠. 먹여치고 찝는 수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난이도로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고급 문제라고 하겠는데 흑선 활이됩니다. 뭐 이런 걸 모으는 건 이제 길이 바뀌죠. 상식 바뀌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쉽게 죽어 있죠. 여긴 소용이 없고 늘면 네. 주고 있습니다. 이건 따봐야 먹여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수는 끊는 수입니다. 끊었을 때 내려볼까요? 내려보는 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나 몰아서 딸때 먹여쳐서 잡으면 뒤에서 모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럼 패가 아니네요.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세상
늘 수는 없죠. 따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넘어가면 몰아서 이게 한 점이 있습니다만 패가 되겠죠. 이렇게 따낼 때 이제 딴 데 가서 패해서 패만 굴복당하면 지기 때문에 패가 됩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이어줘도 패가 돼요. 이을 수가 없죠. 저 치면 죽으니 이걸 놓으면 이제 꽃놀이 패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양인데 자 서두를 필요 없어요. 끊습니다. 따냅니다. 이때 수순이 중요해요. 이걸 먼저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된다면 먹여쳐서 살았죠. 먹여치고 뒤로 두어서 살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 이곳을 둬볼까요? 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몰아서 따내도 옥집이 돼버리죠. 네. 따낸다 해도 잔뜩 보태주는 결과입니다. 이어버리면 자, 이때 항상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한번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이걸로 자 여기서 이렇게 양보를 해봅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 그러면 저쳐도 끊어서 수장전이 안 되고 저쳐도 끊어서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네. 자 그럼 수순을 바꿔서요 한번. 네 그걸 해보세요.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늘어볼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되몰아버립니다. 아 이제는 이걸 놔두고 네.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공백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네. 자멸이 되어버리죠. 아, 그만큼 수순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가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참 재밌는 흑선 아니고 백으로 이건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젖히게 되면 패를 면할 길이 없죠. 이렇게 내리면 들어가서 곡사공. 곡사공입니다. 이 모양은 이어서. 그리고 반대로 빈 삼각으로 막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패 모양이네요. 네, 패가 납니다. 네. 패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이렇게 막는 수는 이건 물론 들어가서 쉽게 살아있죠. 곡사공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는 수도 항상 이렇게 해서 끊어도 따면 패를 면할 길이 없죠. 네, 이곳을 두면 네. 먹여쳐서요. 일단 불리한 패죠. 자, 패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네. 묘수를 한번 보든 한강 껑충 뛰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막으면 넘어가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있습니다. 이때 평범하게 들어가면 막아서 이건 잡아도 사공도로 잡히죠. 네, 유가 무가도 되고 잡아도 사공도로 죽어 있습니다. 이때는 흙이 묘수를 둡니다. 뭔가 많이 보던 모양이죠. 그냥 잡게 되면 이걸로 끝이고 또 만약에 여기를 막으면 이어서 내려가도 이어서 살아있습니다. 네. 빅으로 자, 살아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와 똑같네요. 참 봐도 여기서 한 가지를 알면 열 네. 가지를 터득해야 되는데 일문 십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터득하면 그걸 터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내려갑니다. 자, 역시 이곳을 두면 찔러서 옥집이 네, 돼서 삼공으로 잡히고요. 이으면 이곳을 둔다면 차단합니다. 이 자충수로 인해서 그렇죠.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아주 그 수순이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 문제를 알면 여러 문제를 또 응용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꾸준한 훈련이 아무래도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